이 사건의 판도라의 상자 같은 그 키워드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스마트폰. 이백 행정관의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열리면 작살이 나는 겁니다. 진짜 열렸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안 열리면 경찰이 그거 찾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겠습니까? 열리니까 경찰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거를 갖다 다시 찾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예. 그 사실 또 보도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신혜씨 대표께서 개망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정말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습니다. 이 검찰이 지금 대검 산하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상계망신이지.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에서 현재 이스라엘 장비를 동원해서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지영 수사관이 사용하던 아이폰 10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금 해제되지 않는, 그 풀리지 않는다. 그뭐 FBI도 못 풀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미 검찰은 그만한 역량이 있다. 이스라엘 장비, 이 고가 장비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포렌식 센터에서 지금 이거를 시도하고 있고, 지금 저희 신의한수에서는 아마 지금쯤이면은 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높아요. 매우 높다는 지금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도 이 포렌식 과정을 계속해서 참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아, 이거 열리면 안 되는데, 아, 저거 이제 열릴 것 같은데, 열릴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영장 요구를,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판도라의 상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 백재영 수사관의 아이폰, 경찰이요, 이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를 다시 우리가 되찾아오겠다 라고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놨는데, 역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시도입니까? 검찰이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압수수색해온 건데, 그거를 또 다시 검찰에 가가지고, 그 중앙지검 가가지고 다시 가져오겠다는 게, 이거 어째 개싸움 아닙니까? 근데 이게 택도 없는 거죠. 이 이건 과정. 그냥 상식적으로 뭐 생각해도 일반인도 이거 영장 기각인데 경찰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거 이런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개망신을 같아요. 당하려고. 아니, 지금 다 난리예요, 다 난리. 지금 이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요.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거. 실제로 지금 검찰이 경찰한테 참관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다볼수 있는 상황인데 무슨 저걸 뺏겠다고 저렇게 나섭니까? 아니요, 근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지금 더 황당한 사실이 뭐냐면은, 검찰에서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애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영장이라는 게 결국 아, 그러네. 검찰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검찰도 아니고요.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정말 미친 짓도 이런 미친 짓이 없다. 그러네, 제정신도 나도 이런 제정신이 착각했네. 없다라는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하도 어처구니 없는 짓 하니까 나도 착각했어. 그렇습니다. 이거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는 말을 거듭하는 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개망신인지. 지난 2일부터 상황을 보자면요,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부터 5시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 검찰팀이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갑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지영 수사관의 아이폰, 그리고 자필 메모, 그 9장 분량의 유서를 포함한 그 메모까지 싹 확보해 갑니다. 이 백지영 수사관과 관련된 자료를 지금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경찰이 다시 받아오겠다는 거였던 거예요. 어제 오후 7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휴대전화, 그리고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게 나 니네 거 뺏어갈 거야 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휴대전화 다시 아, 근데 되찾아오겠다라고 서초경찰서가 요구를 했던 그런 상황인 아, 이거 건데, 잠시만요. 딱 보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네. 아이폰만 압수수색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 그러면 당연히 아이폰이 지금 해제가 됐으니까 이미지 파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급했네. 거의 지금 아이폰을 지금 해제한 상태니까 네. 어떻게라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 그러니까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지금 키를 열렸어. 눌렀는데, 어머, 열려버렸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그 뚜껑을 이제 열려고 하니까, 안 돼, 안 돼.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지금 너네가 열거 아니,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막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이죠. 요즘 아이폰 지문인식 되죠. 그렇죠. 예. 지문인식 되죠. 그래서 이게 기계로 이제 비번을 풀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이제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 전에라도 마음만 먹었으면은, 그 상가집에서 좀 고인에겐 좀 죄송스럽지만, 이제, 지금 부검도 했잖아요. 어차피 부검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지문은 다 확인이 됐죠. 예. 그때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포렌식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그 아이폰은, 일부 언론에서나 그게 안 될 것처럼 말했지, 이미 검찰은 그게 아이폰이 됐든 갤럭시가 됐든 우리는 다 뚫는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경찰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했던 건데, 이 명분도 되게 빈약해요. 그 백재영 수사관이 사망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명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폰을 가져와야 되겠다, 라고 한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검찰에서도 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겠다고 했어요. 이 사망한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우리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것이다. 이미 검찰에서도 이 부분은 수사하겠다고 한 건데, 이걸 굳이 자기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그 사망 원인을 우리 경찰이 해야 되니까 그 아이폰 내놔라, 라고 했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설명이 되게 참 빈정어려요. 경찰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참여권이 있다. 그 권리로 우리가 지금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해왔다라고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야, 그거 우리 권리 있어. 우리 그거 그 휴대폰 가져올 권리 있어. 검찰 그거 내놔, 라고 지금 경찰 관계자가 아득바득 우기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영장 서울중앙지검에서 기각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의 혐의와 변사자의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하고 있다. 야, 너네 지금 사망 경위 조사한다고? 야, 그거 우리도 지금 조사하고 있어. 지금 선거 개입 혐의도 지금 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그래서 황우나 등등이 지금 피의자로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사망 경위 찾고 있어. 그 너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이미 법원에서 우리 검찰한테 영장 해준 거야. 이미 그리고 적법하게 조사 잘 되고 있어. 너네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우리가 부검해보고 뭐해보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타살 혐의가 없어 보여.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다 열심히 할 건데 일단 타살 혐의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네 그 압수수색 그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너네가 굳이 안 해도 돼. 우리 검찰이 알아서 잘하고 있어. 신경 쓰지 마, 라는 입장을 검찰이 밝힌 겁니다. 제가요, 앞에서 한 세 번 말했나요?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고요? 왜 이런 개망신이 따로 없냐면요, 어차피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어요.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 법원까지 가서 기각당한 줄 알았는데, 어차피 검사가 그 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찰 검사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굳이 그거를 신청을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검찰이 그 받아주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이스라엘 장비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지금 선고농단 여부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경찰에게, 지금 심지어 그 피의자 대상 중에는 경찰 고위 관계자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경찰한테 주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네. 김제동도 아는 내용이에요. 헌법 그러니까. 12조 2항에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압수수색 하려면은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기각 소식이 네. 나왔길래 법원에 가서 그런 줄 알았어. 네. 알고 봤더니만 검찰 자체에서도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각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개망신 중에 개망신이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경찰이 검찰에다 대고 나 너네 압수수색 할 거야, 영장 떼줘,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럼 검찰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건데요. 앞서 우리 홍철기 부장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누구보다 헌법을 사랑하는 그 헌법 조무사 김제동 씨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 상식을 경찰이 몰랐겠습니까? 자,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되지도 않을 압수수색 영장을 걸었겠느냐. 일단 첫 번째, 검찰을 향해서 불편한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 경찰이 참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여론전을 한 것이다. 지금 검찰이 우리 경찰 상대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뭔가 여론전을 함으로써 감정을 표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감정 싸움이겠습니까? 감정 싸움 하려고 개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는 짓을 했겠습니까? 결국 이 검찰의 포렌식 분석으로, 이 이스라엘 장비를 동원한 아이폰 포렌식 분석으로 이제 열쇠가 열렸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인 국정농단, 이 선거농단이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단순히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또 가담했던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권력의 맛에
뒤따라가가지고 그걸 수행했던, 그 수행자 역할을 했던 이 경찰 지도부들의 추악한 민낯이 폭로되는 그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반영된 거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이 어제 이 경찰이 지금도 웃음이 나옵니다만은 결국 이 압수수색 영장 애초에 되먹지도 않을 일이었던 건데 오죽 조마조마했으면, 오죽 지금 다급했으면 검찰에게 이러한 요구까지 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온 상황인 거고요. 하지만 이미 저희 신한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의 포렌식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그리고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면 황우나 뭐 이용표 이런 선을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청와대 핵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최고봉 문재인 정권으로 결국 화살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경찰에 개망신 당한 상황을 한 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자료화면이 네, 있다고 자료를 합니다.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이 아이폰 관련돼서 자신들이 검찰에게 다시 압수수색을 신청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검찰의 입장은 이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안 돼. 안 돌려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아는 사람을 알 텐데. 오늘 많이 무리수를 둔다. 아니, 이게 유명한 개그인데 다 몰라주시네요. 자, 지금 또 KBS 보도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아이폰 이틀이 지난 4일 오후가 돼서 포렌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찰 3명이 함께 참여한 첫 포렌식 작업은 1시간도 채 안 돼 끝났다. 암호해제 프로그램만 연결해 두고 다시 휴대전화를 밀봉했다. 그래서 계속 추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는 암호 해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시간이 문제라는 거죠. 시간이 문제인 거고요. 저희 대표님께서 오늘 1일 뉴스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이 프로그램, 이 이스라엘 장비의 원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걸 해제를 인위적으로 시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 6자리 누르는 게 10번 시도하면은 자칫 그 안에 있는 자료가 싹 다 초기화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번 시도해서 실패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몇 분의 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바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번 실패가 반복되면은 이 아이폰 프로세스,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거 주인이 아닌가 보네? 해가지고 그 비밀번호 누르는 시간에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비를 하면 일단 10번 이상 실패를 해도 그 안에 있는 자료가 초기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 수행하더라도 지연이 되지 않는다. 즉 실패하면 또 하면 되고 실패하면 또 하면 되고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그냥 무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국 시간이 약인 거지 결국 언젠가는 비밀번호가 열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여러분들 각자 비밀번호 만드는 데 있어서 패턴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쓰는 비밀번호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아이디를 쓸 때 비밀번호가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쓰던 걸 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파악하면은 그 조합을 찾아내서 더욱더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은 이 아이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결국 잠금 해제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다 뒤집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게 다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 백수사관, 백행정관의 아이폰이 2년 전 기종이라고 해요. 아, 최신 기종은 아이폰 아니네요. 10. 2년 아이폰 전 10. 기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문제겠지만 그리고 이건 해제가 될 거고요. 지금 또 해제가 됐다고 해도 알려주겠습니까? 그럼요. 예, 피의사실 공포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이것도 해제가 됐다고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아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이미지 파일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심상치 않아요. 풀린 것 같아요. 예. 검찰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윤규근 컴퓨터 파일과 USB도 입수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윤규근 구속됐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지금 보험에 든 그 컴퓨터와 USB를 제출해야 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 검찰이 지금 모든 사항을 지금 알고 있다. 심지어는 말이죠.
이번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입수했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